밟아가지고 어 방송이 끝을 세게 밟아가지고 어 동작했어. 아 그렇게. 자, 요 밤송이를 요 집게로 놓고. 놓고? 요 집게를 가운데다가. 가운데다가. 좀 놓은 상태에서. 밤송이의 끝부분을. 밟아. 그렇죠. 발끝으로 밟는 거죠. 양쪽 다 이렇게 밟아주면서 집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. 와! 자자자자자자자. 알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. 이거 잘 안 돼요? 몇 개 들어있을 것 같아요? 2개. 몇 개 들어있나요? 1개. 아니, 이렇게. 아니, 그게 아니라. 집게로 알밤을 쏙. 와, 동글동글 알밤 꺼냈다. 우히히. 자, 우리 소쿠리 안에 알밤을 넣어보자. 넣어보자고요? 어디 비켜? 우와. 오, 그 이거는? 세 개다. 어디? 아이씨, 넣었다 이거. 아, 그 저것들 멈추라 이거. 잠이 떨어진 것 같아. 오. 내일은 우리 갔던 밤으로 재밌는 게임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할 거야. 꿀꺽! 정말 맛있겠다. 우히히 친구들, 내일도 꼭 다시 만나자. 약속! 생각이 잘하는 동화. 소리 요정 알라퐁, 여기 있었네. 고운 맛 쓰는 송 아저씨, 과자 하나 드세요. 우와, 고맙습니다. 대신에 이 송 아저씨는 책을 읽어줄게요. 으히히, 저도 고맙습니다. 까치의 지혜로운 말, 다른 생각. 추운 겨울이 되어 숲속엔 먹을 것이 없었어요. 아이고, 춥고 배고파. 먹을 게 하나도 없네. 그제도, 어제도, 오늘도 굶었네. 하지만 먹을 것을 많이 모아둔 쥐부부는 걱정이 없었답니다. 뭐? 먹을 거라고? 좋아, 내가 가서 먹을 걸 가져오지. 김영감 내 콩알은 당신 입에서. 박영감 내 쌀알은 당신 입에서. 행복해. 고양이에게 먹힐 뻔하다 살아남은 이 조그만 쥐녀석아. 응? 이게 뭔 소리야? 너보다 큰 꽝님이 오셨다. 먹을 것 좀 가져오너라. 말버릇 나쁜 꽝한테는 내가 약이다! 아 뜨거! 아 뜨거! 아유, 창피해. 그렇게 말해서 겁을 먹겠나? 더 무섭게 세게 말해야지. 온 동네 곡식을 훔쳐온 이 도둑지야! 흠집 먹이 좀 나눠 먹자! 도둑질하고 말을 걷게야지. 아파. 내가 하는 걸 잘 보라고. 어? 까치도 혼나면 어떡하죠? 설마 꿩이랑 비둘기를 보고도 나쁜 말을 하겠니? 지켜보자고. 훔쳐온 곡식을 혼자만 먹다니. 욕심쟁이 쥐들 혼 좀 내줄까? 맛있어. 맛있다. 맛있죠? 냐옹! 냐옹! 고양이! 고양이가 왔나봐. 냐옹! 냐옹! 어서 도망가자. 냐옹! 냐옹! 속았지? 우와!
어때? 내 솜씨가? 굉장해! 부럽다! 자, 함께 먹자고! 우와, 고양이 소리 흉내내다니! 까치 정말 대단하다! 재치 넘치는 까치! 딱 이송 아저씨를 닮았네! 네? 저 하늘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저 땅의 기운을 모두 모아 야! 우리 모두 태권! 신난다 태권! 너도 나도 힘차게 함께해!